즐거운 성탄 연휴 되기 바랍니다. 언론인 여러분. 질문 받겠습니다. 대표님,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허물없고 그 진솔한 그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는 말씀하셨는데요. 근데 그럼 그 이전에 대표나 그 비대위원장들, 그러니까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나 이런 것들 좀 미흡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겁니다. 그 이제 제가 그 질문은 제가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. 꼬리를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뭐 누구 다른 사람은 진솔한 소통이 안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후보는 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서로 인연이 이제 오래 있으니까 좀 더 소통이 잘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의도로 또 다른 생각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동훈 후보 당정관계 소통을 활성화하고 그런 걸 강조한 것이 아니 그 저 한 분이 계속 질문하고 그러니까 한 분 돌아가면서 하십시오. 제가 골고루 드릴 테니까요. 또 예. 지도 체제에 관련해.